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인데, 이게 요런 어떤 다항식의 뭐 절대값 있든 이런 다항식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 3이 1, 2, 3으로 가는 함수예요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증가 감소라는 개념이 없거든. 그냥 한 개씩 가면 돼, 골고루. 그런데 다항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한다면, 다항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쭉 증가만 하든지, 근데 예쁘게 증가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증가하다가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이런 건또 괜찮은 거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끊어질까, 이어질까 생각하면, 얘는 절대값이 함수를 끊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진 않아. 그래서 fx를 표현을 해보면, f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괄호 풀면 얘는 k 플러스 1의 x에 더하기 1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되니까 k 마이너스 1의 x에 더하기 3이 되고, 1대2할때 연결은 돼. 자, 그러면 이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프지. 연결되는 그래프.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든지 이 형태여야지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돼.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같은 부호를 가져야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k. 등호도 안 뗍니다. 여기 0 들어가는 거는 상수함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